부활의 기쁨을 온누리에 전하기 위해 세상으로 나온 2만여 명의 성도들이 야외 극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역대 최다 교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8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는 이념과 교단을 초월해 한자리에 모인 한국교회가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고 세상을 향한 사명을 다짐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부활, 오직 생명의 말씀으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한 백석대학교 총장 장종현 목사는 지금 한국교회는 십자가 사건 이후 절망에 빠진 제자들의 모습과 같다며 예수님 안에서 영적 생명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만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장 총장은 이어 한국교회가 위기에 빠진 이후로 성경보다 학문을 앞세운 신학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신학자들이 먼저 영적 지도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문화체육관광부 나종민 차관을 통해 전달한 메시지에서 국가를 위해 기도하며 공헌해온 기독교가 남북관계 등으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번에도 함께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한 기도도 이어졌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노동자들과 북한에서 온 새토민들을 가슴으로 품게 하옵시며 이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능력을 주소서.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옵소서. 이주 노동자 100여 명 등을 초청한 가운데 드려진 이번 예배에서 모아진 헌금은 전액 다문화 가정과 소아암 환우 등 고난받는 이웃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거듭나 다시 생명력을 회복하기를 염원한 참석자들은 이후 자신들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참제자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모든 성도들과 또 목회자들이 함께해서 부활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교단장과 총무들이 등단해 낭독한 한국교회 2018 부활절 선언문에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과 이슬람과 동성애에 대한 우려, 평화 통일에 대한 염원이 담겼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